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 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기분 좋은 강세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키워드하고 주요 섹터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키워드는요. 3월에는 증시가 올랐다는 점 주목하자. 그에 있어가지고 미 증시는요. 다우지수는 0.9, S&P 500은 1.1 평균 상승을 했습니다. 연평균 전체적으로 50년 역사상을 보게 되면 미 증시는 한 이 12개월 중에 한 5번째에서 6번째 정도 올랐던 사례가 있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올해 3월이나 4월까지는 사실상 이 앞전의 10년 역사상을 보게 되면 사실상 3, 4월은 올랐고 5월달은 살짝 약세 흐름을 좀 보이고 보였다는 점이 있어가지고는 3월 첫날부터 미 증시가 어느 정도 이 지지캔들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아시아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까지도 조금은 우리는 이제 긍정적으로 보자는 관점에서 오늘 시작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찍 강보합 출발과 동시에 양 지수 모두 다 이제 강세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갭상승 강보합 출발로 인해 가지고 370억에 340억 매도 물량이 나온 반면에 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특히 현대차 기아차의 강세로 인해 가지고 외국인은 1300억 그리고 기관은 500억의 매수를 이어나가고 있는 게 자, 오늘은 장중보다도 오후장이 괜찮고 오늘은 테마보다도 밸류 관점의 종목들을 우리가 눈여겨보면서 장중 트레이딩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체적인 이 시장에 어느 섹터에서 장중 그리고 오버나이트를 해야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적 관점에서 보려면요. 여러분들, 자, 미 증시에서 전체적인 흐름에서 태양광, 풍력, 신재생에너지 쪽이 오늘 강세로 끝난 바람에 우리나라도 지금 증시가 움직이고 있고 조선, 그리고 철강, 전기차, 그리고 수소까지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장기적 테마로 좀 보신다면 특히나 오늘 코스모화학, 코스모신소재, 나노신소재 그리고 이수화학이 또 급등을 통해가지고 2차전지 소재는 여전히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우크라이나 재건에 있어가지고 자대 대련이 지금 100억 달러 지원 소식으로 인해가지고 우리나라 중장비까지도 좋다라고 또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자 풍산뿐만 아니라 올해 들어가지고 리오프링 관련돼 있어가지고 시장에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정시 시장 경제의 바로미터로 볼 수 있는 구리 쪽과 그리고 중국의 리오플링에 있어가지고 화장품 그리고 중동의 전체적인 이 시장 이 중장비 그리고 건설 인프라 쪽에 볼 수 있는 네온시티까지 전체적으로 고르게 그 전에 조금은 숨고르게 하고 있었던 종목들이 오르는 모습을 보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종목 한 번씩 체크를 해보게 되면 태양광 풍력 쪽에서는 사실상 현대에너지솔루션의 이 자리가 어느 정도 오늘 자리가 올라오고 있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로 오늘 21선 골드크로스를 만들 수 있는 좀 괜찮은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전부터 저번주부터 이 골드크로스를 21선 만든 후에 전고점에 43,000원대를 뜨고 있는데 장중에 현대에너지솔루션이라든지 현대일렉트릭도 장중에 하지 말고 종가 기준으로 21선 골드 그리고 전고점 골드를 먹는 캔들이 나오게 되면 종가 기준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2차전지 쪽에서는 당연히 이제 성일 하이텍이 원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동일하게 유럽에서도 RNA에 관련돼 있는 인프라의 이 법안이 이제 만약에 통과된다면 성일의 택인 유럽 쪽에 이 폐배터리 공장을 좀 보유하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 수혜주는 성일의 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종가 기준으로 전고점 16만 원을 돌파하게 되면 그 종가 기준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변함없는 추세 상승 이어가는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 긍정적으로 좀 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전체적인 이야기를 좀 드렸습니다. 네, 먼저 오늘장 키워드로 그동안 미국 증시가 3월에 통계적으로 상승했다는 점을 들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 공략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오늘 공략주는요. 자,
네, 오늘 공략주. 오늘 공략주, 네. 예, 오늘 공략주는 선입 시스템을 오늘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자, 선입 시스템은요. 자, 소형 OLED 청각 장비의 독보적인 전 세계 MS1위 업체이고요. 자, 그리고 이 마이크로 디스플레이용 청각 시장의 300mm 웨이퍼 장비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AR과 VR 기기의 생산에 들어간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생산 장비 공급 기술 보유하고 있는 이 유일한 종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이제 이 애플과 삼성의 하반기 시장에 있어 가지고 둘 다 이 두의 경제 이 싸움에 있어 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OLED 생산 장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거기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지금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자, OLED 이 청각 장비의 선입 시스템이 지금 현재 추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추세를 보시게 되면 OLED 장비주에서 자, 주도주로 멤버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여러분들이 오늘 갭상승의 양선 종가 기준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자, 목표가 선저가 바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34,000원, 선저가는 26,000원에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추세적으로 양봉이 나는 관점에서 자 오후장을 기대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네, 소형 OLED 증착기 시장의 강자 선익 시스템 오늘 공략주로 분석을 해주셨고요. 가격 전략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목표가 34,000원, 선저가 26,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